자, 다음 커플.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알았어. 아, 연습 다 해놓고 이게 뭐야. 얘기해봐. 자, 교수님. 같이 시험 보기란 애가 버스 놓쳤다는데 어떻게 해요? 교수님. 아, 학생도 작업죠? 그럼 둘이 하면 되겠네? 아, 저 죄송한데 전 그냥 수업 빠지려고요. 아, 반수하는구나. 경영학과 했죠? 근데 왜 이름이 없지? 아, 저 여기 학교 학생이 아니라서. 다른 학교였어? 알았어요. 가봐요. 네. 죄송합니다. 그럼 저는요, 교수님? 다음 주 뒷반이랑 같이 시험 봐야지 뭐. 대신 삐뿔 이상은 못 줘요. 네? 아, 안 되는데? 몇 학번이세요? 저 공군데. 오빠? 아니, 친구? F 받았다가 반수 실패하면 어쩌려고요? 네? 저랑 시험만 쳐주시면 안 돼요? 아, 제발요. 네? 나랑 춤 같이 쳐주면 내가 사겨줄게요. 싫은데요? 아, 재수 없어. 지방 캠 주제. 아니요, 아직 안 끊었어요. 아니, 반수가 안 되면 그 편입도 있고요. 아니, 열심히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니고요. 몇 번을 말해. 나 그 수업 들어 판다고. 안 간다고, 씨. 그럼 난 시험 누구랑 쳐. 나 진짜 F받은 장학금도 못 받고 기숙사도. 아, 그게 나랑 뭔 상관인데. 내가 네 사정, 네 수준 일일이 다 맞춰가며 너랑 사귀어야 돼? 아, 거지 같은 게 진짜. 그래도 난 네가 좋아. 아, 진짜 짜증나게. 야, 나 수업 짤 거니까 따라오든 말든 알아서 해. 어디 가? 야! 뭐, 나랑 같이 볼래요? 시험? 됐거든요. 아, 나도 보려고요, 시험. 그럼 혼자 추던가요? 아유, 어떻게 혼자 쳐요, 와이츠를. 그렇게 나랑 사귀고 싶었어요? 이종민. 네. 구건이.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이거 이상하다. 소리가 왜 안 줄여지지? 구건이. 네. 이은비.
네, 그러세요. 자, 우리랑 계약하겠대. 야, 잘했네. 너 합격하면 꼭 우리 부서 들어와라. 총 9잔 맞으시죠? 아니, 총 10잔일 텐데. 잠시만요. 주세요. 직원 할인되죠? 이거 한 통 좋은데요? 그냥 다음에 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전날보다 1점 4위포인트 오른 151점. 야, 건혜야, 너 점심 먹고 나랑 외근 좀 나가자. 야,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올해 말까지 총 10개 대학을 부실 대학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명성대학교 시흥 캠퍼스와. 야, 건혜, 너 저 대학 출신 아니야? 유명 사립대분교를 포함한. 네. 너 회사 감들려면 빨리 감둬야겠다. 어? 야, 내년 되면 너 나온데 완전 후져지는 거 아니야. 교육부 감사 결과 이들 대학의 경우. 거기나 여기나 수준 비슷하다. 아가들아, 사랑은 언젠가 식는 거야. 아니, 사랑이란 감정도 종족 반숙하라는 유전자 명령 때문에 느끼는 거라니까. 그래서 전 언제 죽나요? 진짜야,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돼. 언니, 여기 같이 앉아요. 아니, 헤어질 때 되면 그냥 헤어지는 거지. 뭐하러 구질구질 애끓이고 있냐? 아, 역시 민서 씨가 아직 어리네. 응? 어? 쉬어, 쉬어, 쉬어. 아니, 그렇게 쉽게 헤어지면 그게 사랑이야? 네, 아직 제가 잘 몰라서요. 어려가지고. 그러는 언니, 남자친구랑 8년 동안 만나면서 무슨? 아니, 헤어진 거 아니었어요? 다시 만나? 걔가 자꾸 매달려가지고. 취직은 했어? 남자친구. 언니랑 같은 학교 출신의 공기업 다닌대요. 그래, 민선 씨도 이번엔 꼭 취업돼야 되겠다. 근데 이번에 인턴 정규직 전환자 수 한 명으로 줄인다던데. 네? 왜요? 아, 계약직들 정규직 전환자 수 늘려준다고. 뭐, 그냥 그렇게 됐대. 우리가 왜 손해를 봐야 돼? 어이없어, 진짜. 위선 떨지 말자. 솔직히 말해서 우리랑 같은 수준 아니잖아? 너 방금 뭐라 그랬니? 아휴, 그만해. 그만하자. 죄송해요, 언니.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제가 틀린 말 했어요? 다 지방대 출신이잖아요. 지방대 출신은 뭐가 어때서? 계약직이면 계약직답게 가만히 있어요. 야, 내가 여기서 깽판 쳐가지고 너 정규직 한번 못하게 만들어줄까? 어? 이 언니가 진짜. 그만해. 이 언니가 진짜 뭐, 나 지방대 출신이라 그렇다. 왜? 그만해. 너는 얼마나 좋은 대학 나가지고 여기서 인턴하고 있니? 언니보단 좋은 대학 나왔죠. 그래서 인턴하고 있니? 어? 참. 그럼 나는 어디서 가서 취직해야 돼? 어디 가야 되니, 나? 자, 이럴 시간, 이럴 시간. 조용히 좀 해봐. 야, 넌 꼭 시큐만 간다면 빼더라. 대체 왜 그러는 건데? 어? 뭐 하냐, 안 내리고. 아, 뭐 하냐고! 쿠션 관리 좀 하고. 어, 팀! 예, 대리님, 안녕하세요. 시간이 아, 나참. 아, 왜 이러실까, 진짜. 왜 아마추어가 진짜. 아, 잠시만 시간 좀 내주세요. 내주세요. 어, 왜 저래? 왜? 하청업체에서 영업하러 온 거지, 뭐. 아, 땀냄새 엄청나. 야, 너 좀 씻고 다녀라. 네가 씻겨줄래? 아, 미쳤냐. 은밀하게? 적나라하게? 이상하다, 엄청 고민하는 말 지원해가지고. 너한테만? 응. 왜 그런데? 재수 없어. 어, 저번 애는 술 마시고. 눈치껏해. 눈치껏. 아, 진짜. 편안하다. 너가 타와. 내가 타는 거야.
은서 씨? 어때? 이번엔 될 것 같아? 글쎄요. 무슨 소리야. 돼야지 이번엔. 그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 뭐 마음에 두고 있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 뭐가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둘 사이에. 거기서 뭐해? 어, 아까 내가 시켜놓은 거 있지? 그거 이따 퇴근 전까지 다 해놔. 알겠어? 네. 가자. 응. 아직 안 먹었어? 공기업 좋아하시나 봐요. 공기업에서 인턴을 세 번이나 했네. 어쩌지? 우린 신의 직장이 아니라서. 공기업과 사기업에서 모두 일해보니 저한테는 사기업이 더 맞다는 거야. 두 분은 그 나이가 어리신데 결혼 계획들은 있어요? 아, 네. 네. 전 결혼 생각 없습니다. 왜? 남자친구한테 능력이 없어? 그러다가 애 생기면 어떡해? 남자친구하고 섹스할 거 아니야? 안 하나? 생겨도 지울 겁니다. 이쯤에서 마무리 짓죠? 저 월요일 내로 전화 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아, 카드만 고르고 가. 어? 뭐 보시게요? 아, 잠시만요. 그 취업은 아니다. 연애운으로 할게요. 이별 수가 있네요. 지금 만나고 있는 분이랑. 이거 하나만 사주라, 우리 삼촌일 기념으로. 응? 됐어. 그냥 가자. 우리 통장에 돈 얼마나 남았어? 아직 많이 남았겠지? 이제 17일이니까. 야, 너 우리 카드 딴 데 썼어? 무슨 소리야? 내역 확인해 보든가 그럼. 됐어. 나 지갑 회사에 두고 왔는데. 나도 이번 달 빠듯한데. 그럼 우리 어디 가? 니네 집 가. 아, 안 되지? 야, 너 무슨 우리 집에 새놨어? 옛날 집이래 짜증나게 진짜. 어차피 이제 안 되잖아. 그러게 방을 왜 빼가지고. 야, 모텔비가 더 들겠다. 아, 그만 좀 하라니까 좀. 너 의심하고 있잖아 지금도. 아, 그냥 한번 물어본 거라고 몇 번을 말해. 그리고 썼음 뭐. 그게 그렇게 아깝냐 쪼잔하게 진짜. 우리 회사다. 네, 부장님. 네, 식사하셨어요? 네, 저 먹었어요. 네. 어쩐 일로 전화하셨어요? 아니,
파일 저한테 없는데. 네, 죄송해요. 네, 들어가세요. 네. 불합격이래? 아니, 다른 연락이야. 그냥 나가자. 왜? 하고 나가자, 돈 아까운데. 하기 싫어. 됐니? 진짜 양심 없지 않아? 애초에 비정규직으로 들어왔으면서 왜 정규직 자를 요구하냐고. 솔직히 똑같은 조건이면 걔네가 우리 이길 수나 있겠어? 경기 불황 속에 취업나는 청년들의 인생 계획도 바꿔놨습니다. 대학 졸업. 그냥 너네 집 가재니까 바쁜 시간인데 식당 일도 도우면 좋잖아. 아, 나 고등학교 동창이 이번에 UK 취직했다더라. 그것도 정규직으로. 나 진짜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잖아. 공부 엄청 못하던 애하고. 2035년에는 1인 가구가 우리 회사 있지? 아마 이번 하반기 공채 때 25%는 무조건 지방대 뽑는데 니네 대학 정도면 경쟁력 있어. 우리 회사에도 아마. 야, 거기 왜 니네 회사냐? 나는 된장찌개. 나 김밥 한 줄 먹을래. 아까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다며. 밥 먹어봐. 제육덮밥 같은 거. 이모, 여기 된장찌개랑 김밥 한 줄만 주세요. 밥 먹으라니까. 배 별로 안 고파. 너 지금 시위 아니야? 뭐가? 식사 드려올 말어. 주세요. 야, 좀 성질 좀 죽이자 커니야 좀. 민선아! 야, 김민선! 지갑 안 들고 왔다며? 너 나한테 돈 쓴 게 그렇게 아깝니? 왜? 그 새끼는 모텔비도 내줘? 너랑 헤어진 사이에 잠깐 만난 거잖아. 도대체 언제까지? 아, 거기까지는 안 갔어? 많이 갔어. 야! 너한테 나 뭐 보험 뭐 그런 거냐? 넌 네가 보험식이나 된다고 생각해? 그럼 나 왜 만났는데 지금까지? 불쌍해서. 그럼 넌 뭔데? 넌 나 좋아서 만나? 미쳤냐? 좋아서 만나죠? 야, 너 재밌지?
아주 재밌어 죽겠지, 내 자존심 긁는 거. 평생 실패자로 살까봐 걱정해서 해준 얘기야. 고마운 줄 알아. 야, 네 인생이나 걱정해. 주제 한 바퀴 욕심내다가 뭐냐, 이게. 참 부럽다. 내가 니네 집에 살았으면 절대 너처럼 안 살아. 내가 집안 탓하지 말라 그랬지. 대학 탓한 것보다 낫지, 한심하게. 와. 그만하자. 어? 그만해. 네가 먼저 시작했잖아! 그럼 헤어져! 헤어지면 될 거 아니야. 어차피 헤어지고 구시구시하는 게 뭐냐 이게.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아니, 서로한테 좋을 것도 없는 연애 언제 끊을래? 그 눈치만 보고 있었다. 고마워, 먼저 헤어지자고 해줘서. 엄마, 저 죄송한데 저 택시비 좀 내주실래요? 그건 제가 집에 가서 얘기... 제 직장인데 제 마음대로 관두지도 못해요? 손 안 벌린다고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아, 뭐 가게 망한 게 내 탓이에요? 아, 그럼 저 돌아보면 어떡하라고요! 실은 나 오늘 회사 관뒀어. 제대로 된 데 취직해서 우리... 아이고, 죄송합니다. 미안해. 미안. 집에는 잘 들어갔어? 내가 이따가 전화할게. 나 전화 올 때 있으니까 끊어. 안 내려간다고 몇 번을 말해. 안 내려간다니까 시골. 아, 싫다고. 너 숙제로 살아도 서울에 있을 거야. 내가 무슨 엄마 아빠 고생을 시켜? 해준 것도 없으면서 진짜. 걱정 마. 올해도 안 되면 확 죽어버릴 거니까. 우리 헤어지는 거지? 네, 김민선입니다. 네네. 내가 신유리한테 밀리다니. 아. 야, 연락해라. 어? 취업 선배로서 한수 가르쳐 줄 테니까 좀 알아요. 부장님밖에 없어요, 지금. 저 왜 떨어진 거예요? 민선 씨. 내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 말이야. 좀 불쾌하더라고. 아니, 그럼 저들 대체 뭐 어쩌란 말씀이세요? 직장 생활에서 인품이 가장 중요한 거야. 아, 맞는 말씀이세요. 공무원 능력이
이야 시간 가면 다 흘러가긴 했어. 틈이 가지. 너도 누가 이 들어. 야 다들 뭐야 술 따랐지? 예. 오늘 부장님이 술 준답니다. 야 소고기 시켜 소고기. 아 다 시켜. 소고기 시켜. 구명자. 아이 깜짝이야. 민선 씨도 나중에 한 거지? 정 팀장이랑 문 팀장 둘이 사귀고 있던 거. 아, 문 팀장. 그 여자 정상은 아니야. 바람 핀 거 알면서 결혼하겠다니. 축하드려요. 어? 끝까지 미안하단 말은 안 하네? 민선 씨 입장에서 내가 미안해야 되는 건가? 네. 학생들, 너네는 대체 몇 학기째 보는 거냐? 시겹다, 정말. 취업 된 애들은 나한테 꼭 알려주고 다음 학기 때는 보지 말자, 제발. 정민 오빠, 응? UK에서 연락 왔어? 아니, 떨어졌겠지 뭐. 지원 언니 있잖아, 최종 면접 당일에 쓰러져가지고 면접 못 보러 갔대. 진짜? 어. 하, 진짜 살기 싫겠다, 걔. 잠깐만. 네, 여보세요? 언니, 지원 언니 얘기 들었어요? 아니, 너무 안 됐다. 만남 미뤄 좀 해줘. 야, 나 합격했대. 최종 합격. 진짜? 아, 이 교수님 가면 진짜 듣기 싫지 않냐? 맞아. 아, 지금 아, 안녕. 안녕. 야야야야야야, 민선 언니 봤어? 대박, 야 저도 학교 다니고 있어.
9004189 건이요. 봄치라 한 가면 떨어진 거지. 바빠 죽겠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어디 보자. 900418. 9건이 지원자님. 예. 2차 면접 불합격입니다. 저희 진영물산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합격자한테는 저희가 문자를 다 보내거든요. 자동 문자라서 잘못될 리가 없는데. 저기요. 그 아무리 불합격이라도 연락은 줘야죠. 그게 최소한의 예의. 어? 여기 식당 없어졌네.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대학 안 나왔어요? 예. 형 지금 뭐해? 나이도 꽤 있는데. 있어요, 여자친구. 아, 며칠이나 됐는데요? 8년? 8년? 그럼 결혼까지 하겠네요? 결혼 무슨. 오늘 1차랬지? 면접 준비 많이 했어? 그냥 뭐. 아, 인사팀은 여자 직원들이 거의 풀이라 좀 불리할 수도 있겠다. 아, 그래. 나 친한 동기가 인사팀이라 슬쩍 듣긴 했는데. 인사팀 티오. 몇 명인데? 야, 그건 알려주면 안 되지. 두 명이래. 됐지? 고마워. 진짜 고마워.
인사팀 지원자분들 이쪽으로 와주세요. 선아, 취업 됐어? 아, 아니요. F 좀 부탁드리려고요. 왜요? 아직 연락 안 돌린 걸 수도 있잖아요. 네, 내가 뭐 한두 번 떨어져 봐. 면접 보는데 딱 저기 오는 거 있지? 이번엔 그냥 졸업하지. 민선이 네 나이 정도면 기졸이든 미졸이든 크게 상관없지 않니? 저 다음 학기 때 교수님 얼굴 또 보고 싶어서 그래요. 학교 진짜 떠나기 싫어요, 교수님. 저 어떡해요? 잠시만요! 너 지금 나랑 장난해? 어? 너 이것도 뭐야? 취업 인문학 백서? 야, 너 내가 일하라고 취직시켰지? 뭐 공부하라고 취직시킨 줄 알아?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야, 말해봐, 이것들 뭐냐고. 왜 입 다물고 있어? 죄송합니다, 사과 안 해? 대학도 안 나온 새끼가 진짜, 씨. 죄송합니다. 너 그 나이 초등학교로 알바나 하는 게 뭐가 자랑이라고 그렇게 당당해? 왜 계산이야? 너 해고야, 해고, 이 새끼야. 뭐해? 빨리 가서 계산이나 해, 씨.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너 왜 여기서 이래? 너는 식당! 아니, 너 나한테 얘기 안 했어? 그렇다고 여기서 이래? 넌 자존심도 없어? 연락 왔어? 다른 데 어디 붙은 데는? 왜? 뭐 붙었으면 축하라도 해주게? 아니면 자랑이라도 하려고? 떨어졌어. 나... 건이야. 야, 구건이. 너 진짜 나랑 헤어질 수 있어? 어. 나 못해. 나 안 될 것 같아, 아직 나 너 없으면.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내가 너무 괴물 같단 말이야. 나 너 말고 누구 동정한 적 없어. 남이 불행한 게 좋았고. 행복한 걸 싫었어. 재수 없었어. 겉으로 기뻐한 척 하면서도 한 번도 진심인 적 없었어. 근데 네 불행엔 너무 아파. 너무 아픈데. 이게 사랑인 거 맞지, 건이야? 나 너 사랑하는 거 맞잖아. 어? 그렇다고 말해줘. 민선아,
난 네가 나보다 잘 되는 게 싫었어. 그럼 내가 진짜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싫고. 그런 생각하면서 네 얼굴 보는 게 너무 끔찍해서 내가 도망친 거야. 난 내가 지엄만 되면 우리 예전처럼 다시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말려, 우리 어떡해. 우리 내년엔 될까? 우리 내년에도 안 되면 그냥 우리 그냥 아주 죽어버릴까?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우리 회사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지? 비밀 연애 해야지. 헤어지면 어떡해. 못 헤어진다고 매달리던 분 어디 갔냐? 넌 네 마음 안 변한다고 확신할 수 있어? 다들 그렇게 헤어지잖아. 안 헤어지는 사람들도 많거든. 혹시 마음 변하면 꼭 얘기해줘야 돼. 안 되겠다. 그냥 결혼하자. 결혼한다고 뭐. 이혼 못할까봐? 어떻게 내 미래에 네가 없을 수 있어. 넌 상상이 돼? 상상되는데. 너무 잘 되는데? 앞으로는 마음에도 없이 헤어지잔 말 하지 말기다, 우리. 네가 사는 거 아니었어? 어? 아, 누나가 취직만 되면 건이 맛있는 거 많이 사주기로 했잖아요. 그럼 나도 돈 많은 오빠한테 사달라야겠다, 그럼. 너 이거 누구야, 이거? 누나 거야. 잠깐만. 네,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누구야? 왜? 네네. 아, 감사합니다. 3차요? 그게 무슨... 두 명이잖아요, 인사팀 뒤요. 제가 말이 헛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내일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왜 그래, 민선아? 무슨 일 있어? 무슨 전화? 네, 여보세요? 친구는 뭐래? 갑자기 예정된 합격자 수가 줄었대. 왜겠니? 누가 새치기를 한 거지.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을 떨어뜨려야 되는 거고. 아니, 말도 안... 야,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딨어.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회사에 따지든가, 그럼. 야, 그럼 내일 우리가 면접 보러 가야 된다는 거잖아, 우리 둘이. 면접은 형식적인 거고 합격자는 정해져 있을 거래. 어떻게 할래? 면접 보러 갈 거야?
지금 과학집자가 너라는 얘기야? 그럼 너겠어? 야, 김민서. 남자 나이 28이면 아직 몇 년 남았어. 기회 있을 거야. 기회? 야, 무슨 기회? 너 내 상황 몰라? 알면서 어떻게? 그럼 내가 너한테 양보라도 해야 돼? 넌 그럴 수 있어? 넌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데? 어? 말해봐. 말을 보라고! 어? 민선 씨. 오랜만이네. 아, 어떻게 취업은 했어, 이번에? 네. 어... 축하해. 그럼 잘 지내고. 야, 김민서. 민서야, 내 말 좀 들어봐. 내일 면접 보러 가. 나도 갈 거야, 면접. 우리 어차피 결혼할 거잖아, 그치? 내가 최선을 다할 거야. 그래서 너 떨어뜨릴 거야. 아, 내가 너 책임질게. 어? 네가 취업 되든 안 되든, 아니, 내가 될 때까지. 너랑 헤어지면 내 인생은 너가 되는데. 아니, 헤어지긴 왜 헤어져? 사랑해, 민선아. 너 진짜 치졸하다. 너 진짜 나 없이 살 수 있어? 아니, 민서. 야, 김민서. 김민서!
기다렸어요.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구만. 조금만 더 기다려봅시다.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1시 정각까지만 기다려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면접 시작할까요? 예.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괜찮은 거예요? 무슨 일이라도? 별일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럼 면접 시작할까요? 그럼 며칠 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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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민선아, 여보세요? 네, 제가 김민성인데요. 아니요, 다른 회사 합격한 데 없습니다. 네. 첫 출근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봬요. 네, 들어가세요. 엄마. 방금 연락 왔어, 회사에서. 취업 됐다고. 야, 좋지, 그럼. 아니, 집 구하기 전까지 잠깐 내려가 있으려고? 아, 아빠한테 아직 얘기하지 마. 놀래켜주려 그랬지. 마중 나올 거지? 알겠어. 전화할게.
김승환 씨. 네. 김한성 씨. 네. 구건이. 따라오시죠. 잠시 후에 한성 사람 들어오니까 정리 좀 빨리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성 인터내셔널 국원입니다. 야, 나 진짜 아까 깜짝 놀랐잖아. 야, 촌녀 김민선. 서울 사람 다 됐네. 사투리도 안 쓰고. 저 원래 서울 사람인데요? 와, 시간 진짜 빠르다. 야, 벌써 3년이나 지났네. 어떻게 잘 지냈어? 엄청 잘 지냈지. 인사팀 일 적성에도 잘 맞고. 팀 분위기도 좋아가지고. 너는? 나도 뭐 그 다음에 바로 취업 돼가지고. 야, 나는 잘 지낸 정도가 아니라 완전 날라다녔지. 아무튼 다행이다. 좋은 데 취업돼서. 너도 나도. 방은 구했어? 응. 회사 근처 오피스텔. 너는? 나도 이제 곧 독립해. 뭐 회사 근처까지는 아니고 지하철 타고 한정거장? 요즘 원룸이 더럽게 비싸가지고. 그치. 야, 구건이. 그때 그 일 난 다 잊었다. 뭐가? 무슨 일? 아, 야, 야, 그게 벌써 몇 년 전인데. 하긴 우리 어차피 헤어졌을 거야. 그때 아니었어도. 야, 다음에 밥이나 한번 같이 먹자. 뭐 괜찮으면 술도 한잔하고. 결혼식에도. 8년 사귄 전 남친에? 야, 그건 좀 아니다. 오, 야, 나 이제 가봐야겠다. 아, 그래. 여기로 연락하면 되지? 잘 가. 잘 가고 내가 연락할게.
늦었어요? 아직 수업 시간 남았잖아요. 교수님 안 되는데 저희 꼭 시험 봐야 되거든요. 난 충분히 지금까지 사정 봐줬다고 생각하는데. 음악도 없이? 둘, 셋, 둘, 둘, 셋.